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국 진호TV입니다. 이리풀 35도에 35도. 날씨. 항상 45도죠. 날씨가 미쳤대. 땡. 자, 지금 저희가 피디님하고 앉아서 만나면, 일단 봐주세요. 지금 이게 뭐죠? 붕구라고 하죠, 붕구. 아, 작년에 우량 대서마늘 씨 심어가지고요, 원정을 채취해가지고 심은 거예요. 주아의 행님? 네? 갑자기? 행님? 행님? 자, 씨를 심으면 여기 나오죠. 근데 요거 여러분, 요거 심으면 내년 때쯤 나오죠? 내년에 오지. 요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 오지게 나오겠죠. 그런 거 하지 마요. 이미 느껴져요. 지금 날씨가 더워서 애치기 작업하다가 제가 지금 지쳐가지고 비 심었어요. 참고로 비서 왔죠, 비서. 참이 마을로서 쉽지 않아요. 너무 땅땅해서 너무 손가락 빠질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 작다고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이게 다 오지 나오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기 이러고 놀아요. 맨날 이러고 놀아요. 둘이서. 저 이러고. 네? 요새 말이 많아서 피디님. 더 힘 먹었어요. 안 좋은데. 자, 더운 여름날에 저는 뭐 한 달 정도 쪼개야 됩니다, 이걸. 한 달 또 작업을 해야 되니까, 뭐 작업하는 대로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 심어가지고요, 제가 파종해놓고 분양 예약을 또 받을게요. 요게 이제 심어서 나오면 내년에 종구 1세대. 그렇지, 요게 5세대까지 되니까 우랑대서정 원종이에요, 원종. 그래서 올 가을에 파종해놓고 예약을 손이야. 네, 손이야. 그래야 이 좀 놓치신 분들이 많아서 올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심어까지 다 드려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 저는 진짜로 합니다. 진짜로 하니까 제가 뭐 유튜브로 거짓말씀 합니까? 그죠, PD님? 그렇죠. 저는 제가 해본 거 진짜 하는 것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소식 짧게 전해드리면서 PD님하고 데이트 좀 할게요. 뭔 데이트? 마늘 까기. 추아 까기 제일 힘들어요. 이거 진짜 안 까져요, 이거. 손도 빠질 것 같아요. 자, 저희도 이렇게 마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왜요? 아니 자세가 아니요. 자세 딱 나오네요. 그죠? 자, 오늘 이렇게 방송도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